이젠 솔리 막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예. 아, 지로 자르거나. 예, 제주시하고 이 서부지가 중심에 있어서 아 상당히 가깝습니다. 제주시로 와가지고 여기 가깝고 해서 예. 우리 우선 그 우리 정감이 흐르는 북감하고 소개를 찾아주신 우리 관계자님 우선 고마운 말씀 듣고 다해. 아이고. 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은 이장님이로. 아. 네, 인사 말씀부터 다르네요. 예, 우리가 그 우리 소길 이제 지금도 어른들은 쇠질쇠질냅니다. 쇠길쇠길. 쇠길이라면 예. 뭔 소리냐면 이 소를 그때 가끔 이 호마다 소를 키우나십 중에. 예, 이 해변도 마찬가지고. 예. 소로 우리 학교 다니고 다 했는데. 아, 소탕 말씀? 아니, 아니. 소를 많이 키웠는데. 예, 예. 우리 소길을 통화해 가야 아, 목장을 가고 했거든, 말씀. 목장 가야 그래서 우리 쇠질이 많아, 우리 소길이. 여기가 완전 대표적인 중산간 마을. 아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면 그 소가 다니는 길이 많아가지고 소길인 거지? 아, 그렇지. 그,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된 겁니다. 소길인데 쇠길, 쇠길에다 쇠길이 된 겁니다, 사실. 너무 밖에 알려지질 않다 보니까 발전을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그런데 유명인들도 많이 살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긴 했었다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 묻혔던 문화재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하면서 좀 우리 마을 자체 이쪽에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삼아보자 해가지고 곡반재단도 뭐 저거 지금 사실상 이제 곡반재단. 곡반재단 말씀? 그 저 조금 있다니 곡반재단 곡반. 곡반재단이. 아 곡반? 네. 곡반재단. 곡감? 곡반 올라가 보소. 아, 강가 찍죠? 네, 강 봐야. 이쯤 되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갑 없어 이런 거 보니까 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나 저보세요, 나오잖아요, 저기. 저기 나오네요. 아, 우리 마을 탐방 미션이구나. 갑 없어게 딱 하니까 느낌이 왔잖아요, 딱. 미션에 성공하게 되면은 윤남 비못 마지막 목적지까지 차량 이용이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 뭐 상품 같은 거는 상품은 저희들이 저 준비했습니다. 저 이거 아 인심 좋은 소길인데 이게 좀 최고의 그 저 벌꿀통 같은 아니, 거에 담아 주셔야죠. 아, 에이 실망입니다. 먹어 보면 농축시키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효소민 이걸 원해가 그냥 먹지는 않을 거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큰일 날 맞죠? 조금만. 큰일 날 좀. 원샷 때리면 응급실 갑니까? 필러클드 그렇죠. 오. 예, 어떤 어느 정도 카야 될지. 적당히 먹여야 좋은 거고 한 숟갈 정도만 해. 예,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예. 네 개를 미션들을 다 성공을 해야 차를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제가 한 군데 빼곤 다 알고 있습니다. 미션 장소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뛰어야 됩니다. 삼촌 소감수다 송대리 왔수다 삼촌 계십니까? 예. 삼촌. 오우. 사장님 어디 계시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석관이 어디 있는지만 위치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석관. 예. 예 여기서 우회전해서. 예. 저 태극기 있는 나 휘날리는 쪽으로 가면 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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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조금 저기. 예. 가슴은 저기 식당 있잖아요. 예, 예. 그 식당에서 또 우회전해서 올라가면은 바로 거기 석관 이렇게. 아,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 식당에서 조금 예. 더 안쪽으로, 예, 예, 예. 밭 뒤쪽으로 들어가면? 예, 식당 가기 전에. 아, 고맙습니다, 삼촌. 예. 예. 우리 맨날 당하기만 하는 송대리 화이팅! 한번 외쳐주십시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삼촌의 힘을 얻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단. 아, 혹시 그러면 요, 저, 이, 저 쇠길턱. 요거는 요 앞에. 예. 요 앞집에 그 머리 좀 이렇게 없는 삼촌 집 있거든요. 예. 거기에 좀 머리 좀 많이. 맞은편 집이요? 예. 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저기 혹시 뭐 좀 물어보려고. 예. 예. 곡반재단이 어디신지 알아보세요.
백반지는 저 안쪽에 저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도 저 요 세길터. 세길터가 저기 아닌가? 어. 저 여기 온 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알 거 아닙니까?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요? 아, 뭐, 여기 잘 모르는데 재단. 헛바는 용이었고. 예. 안녕하세요. 딸 한 분 안 계세요? 금방 계셨는데? 사실 지금 주무시더라고요. 아. 야. 삼촌 주무세요. 그 선생님, 삼촌 주무신다니까. 아니 삼촌 지금 낮잠 주무시고 계시. 삼촌 지금 낮잠 주무시고 계시다니까. 아니 나 고라족. 자, 고라족 때가. 고라족 그랬습니다. 뭐 어디 고라족? 석관 있는데 말해줬는데요. 석관만? 예. 다른 데 안 고라족 같이? 나 잘 모르겠어. 그럼 나 요 국반재단만. 응? 국반재단 어디 과? 재단. 예, 마을재단이. 마을재단은 쭉 가다 저 왼쪽에. 예, 왼쪽. 올라가서 좌측으로 보면 그냥 예. 조그만 그 저 세면 포장 한 대가 있어요. 바빠수가? 네? 그 뒤까지만 한번 거치 갔다 왔죠. 그 뒤만. 예. 거기에 이제 저 쇠길터까지만. 예, 가게. 아싸. 예. 삼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대리가 왔습니다. 송대리가 왔습니다. 삼촌들 박수. 야, 저를 반겨주시는 팬분들 보십시오. 송대리 인기 장난 아닙니다. 삼촌아. 자, 삼촌 여기서 아시는 거 좀 골라줍소. 웃거리 풍랑수도 이거 어디 있을까? 요거 바로 앞에? 아, 고맙습니다. 아, 요거. 고맙습니다, 삼촌. 고맙습니다. 나한테 말해줄 사람 가서 회관에서 데려가. 아, 예? 할머니. 아. 잘 아는 분. 아, 회관. 아니, 노인정에 가서. 아, 노인정에?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아, 경도당 또 가버렸네, 저것도. 아. 아니, 왜? 낮잠 자시는 삼촌 데리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에헤이, 참. 낮잠 주무시는 삼촌은 그 참 잘. 어머니 너무하십니다. 송대리 파이팅 해놓고 부사장님 도와주시고. 너무하시다, 진짜. 가셔야 되는데. 예, 삼촌. 아이고, 예. 저 어디 할 때 나 텔레비에서 반 어디? 이번에 요저 조천 넘어간 데 어디 서늘이냐 어디? 아, 서늘. 서늘 요자기. 예, 요저 예, 예. 물이 없잖아. 왜 아니야? 아, 와, 이거를, 야, 여러분, 와, 진짜 잘 숨겨놨다. 와, 이렇게 숨겨놨다. 그냥, 와. 자, 갑시다. 일단. 이제 차 오는 길로 들어간 뒤. 네. 이제 100m다. 오늘도 송대리의 고군분투를 시작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 국반재단 뭐 글씨가 보이는 것 같은데 국반재단 이 찍어주세요 이거. 현수 찍어주세요. 야, 하늘이 도움다 오늘. 어떻게 열심히 뛰는 것처럼 보여요? 아, 이건가? 석가 여기 있네. 미션. 자, 두 번째 미션 장소 석관에 찾았습니다. 저기 있어요. 석관. 짠! 아, 깜짝이야. 아유. 지 안 났어요? 예. 네. 빨리 주세요. 석관의
빨래판으로 사용됐으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약간 달아져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빨래판으로 사용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정답 오! 바꾸실 기회를 드릴게요. 이 말은 맞다라는 거예요. 오! 끝! 아, 잠깐만요. 부산이 왔다 갔어요? 아니요. 아직 안 왔다 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아니요. 안 오셨는데? 여기서 퀴즈 누가 내는 거야? 이거 아닌 게 국반재단이 어디가 아니라 국반재단 아이 국반재단 재단 예 마을재단 예 마을재단 아이고 똠이 허락해 혹시 전화 대영아 씨? 아니 그 전화로 얼른 걸었죠. 우리 멍덕동산이 소재단 나와네. 국반. 국반인 한지가 거기는 어디고? 아 잠깐만요. 부산이 왔다 갔어요? 아니요 아직 안 왔다 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아니요 안 오셨는데. 그럼 죄송한데 저 석관 안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석관 안에. 제가 빨래판 열어드릴게요. 네. 저쪽 바람 안 부는 곳에 잠깐만요 지금 약간 누구 사람이 있어요. 황급히 숨는 사람을 봤어. 내 머리를 사람 머리를 봤어. 저거 차서 이리 와. 차서 작가님 차서 야 아니 딱 사람이 갑자기 숨더라고. 아니 딱 우와 하고 가려고 하는데 뭔가 그 두더지 게임처럼 팍 숨더라고 뭐 하나가. 자, 국반재단 문제 주세요. 네, 문제 드릴게요. 네. 자, 이 국반재단입니다. 네. 국반재단에 있는 네. 네자 한자가 지금 네자가 있는데요. 네. 이 한자의 의미가 뜻을. 아이 설마 주관식이에요? 네. 물 한 잔 마실게요. 현대인이라면 이 정도는 네. 기본 상식 아닙니까? 진짜 곡할 노릇이다. 오! 오! 반갑습니다. 아, 이디구나, 예. 석반재단이. 예, 예. 예. 알았어, 삼촌 고맙습니다, 예. 아, 이거 오늘 목큰 속았어, 쟤들이 그냥 얼마가 벌어. 아, 재단 같다. 예. 과랄띠랑 과랄띠예요. 재단에 있는 동산에. 예예예. 예, 예. 예, 저도 고반 지금에 막 고반 이성아 씨. 저 말고는 예, 짜이하고는 대화를 하죠. 그냥 입 딱 다물어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삼촌 조용히 있어야 돼. 예. 예, 자. 울곡. 네. 나눌판. 제사제. 단단 무너진 다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어. 맞죠? 다 맞추셨나요? 다 맞추셨죠. 다 맞췄어요. 지금 한자 사전 보고 맞췄는데 틀릴 수가 없어요. 한자 사전 보고 그대로 찾았는데. 자 문제 바로. 아 너무 어렵다 이거. 문제 네. 안녕하세요. 아 문제. 국반재단에. 아. 진짜 수화이사려. 국반재단. 너무 어려워. 알았어. 여기 퀴즈는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맞췄네. 얘기하시면 아 지금 오디오 잘 들어요. 계속하세요. 저 오디오 잘 들어요. 계속하세요. 아니 그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아 근데 진짜 빨리 가라. 저도 좀 도움을 주십시오 삼촌. 예? 아 가라고 빨리. 너무 이렇게 괜당 그 문화를 이용해서 이주민인 저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시면 안티팬 10만 양성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삼촌. 삼촌 저 하나도 미션 못했습니다. 예. 제사 제자네. 판단. 맞습니다. 네. 다 미션 다 하셨나요? 아니 이게 저거 석관. 1974년에 가치를 인정받아 지금 상태로 보관되었다. 맞습니다. 74년에 보관된 것이. 예. 오. 정답 말레터 알려주잖아요. 아. 알았어. 알려주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탈락.
봐봐, 봐봐. 저 숨겨놔, 숨겨놔. 아, 저. 아. 쇠길터. 네. 솔로 가지고 좀 나가면. 어떻게 이렇게 나가서 여기 앞길에서 여기 밖에 나가면이. 예, 좀 알려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여기 내려가서 저기까지 또 올라가야 돼요? 이 길이잖아요. 저게 지금 양쪽인데. 예. 예. 이제 마지막 미션지 MBC 차량을 탑승한 후에 윤남 비보수로 이동해서 승자의 여유를 만끽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나와주세요, 감독님. 자, 나와주세요. 네, 서 있어. 잘 가라고. 잘 가라. 아, 뿌리지 마시. 비인님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 그대로 내보내주세요. 안티팬 이제 좀만 더 모으면 10만 명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좀 안겨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올라오세요. 무너지기 딱 좋아요. 올라오세요. 이거지 입 겨울에도 이 쪽파가 나니까. 네, 겨울에가 쪽파 나죠. 싱싱하고 맛있고요. 이거 어떤 재배 방법이 틀린 것과 하면 겨울에 나게 하는 거?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9월 초에 심어가지고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디서 1년에 두 번이 쪽파가 됩니까? 1년에 두 번은 아니고 여름에도 하기는 하는데 우리 여기는 그 아이고. 벌레 때문에 잘 안 하고요, 예, 이거 한 번. 베랭이가 조금 줄구나. 예. 예. 안에도 추우면 얼은. 어렁, 예. 지금 애민 이거 가격이 조금 꿈이 좋구다, 예. 예. 이거 얼마 받아? 한 달에 5,000원 몇씩. 한 달에? 네, 한 달에 5,000원. 어이구, 이거 뭔 지금 뽑방 뭔 보라 없어, 이게. 돈 좋을 때. 예, 허는 데까지 해보고, 예, 안 되면 또 봄에도 작업하고 커제님 쓰다. 예, 예. 그러면 우리도 조금 보라 줍다. 얼마면 사쿠강 알고 기분이다. 오늘 그냥 막 싸게 줘야 돼. 캐럴이가 좀 싸게 해서. 예. 아니 너무 싸게 해도 남자 삼촌이니까. 병원아 걔나 솔직히 풀죽이게 솔직히. 예. 자, 소감수다 쪽파 직거래 장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직거래 장터가 열렸기 때문에 급하게 문제를 4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럼 좀 쉽겠다. 각 팀이 OX 퀴즈 하나를 맞출 때마다 쪽파 한 단씩 추가됩니다. 좋다 좋다. 자, 우선 팀 선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각자 응원하는 MC 뒤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쪽파 갖고 가고 싶은 사람 다 와. 지난번 그 콜라비 밭에서 저의 압승을 보셨던 분들은 저를 분명히 선택하실 겁니다. 예. 자, 쪽파 직거래 장터 퀴즈. 자, 첫 번째 문제. 쪽파는 백합과의 최소다. OX. 아. 하나, 둘, 셋. 자. 정답은 오. 오세요. 이게 터무니없는 거 오예요, 이거. 왜 백합이야? 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그렇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던데. 크게 좋아하지 마세요. 캐야 됩니다. 예, 네. 직접 캐야 돼요. 이거 백합 맞죠? 백합.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역시 OX 퀴즈고요. 쪽파는 씻은 상태에서는 5도씨 이하에서 보관해야 된다. 적정 온도가 있을 텐데. 냉장 보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씻은 쪽파는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지. 자, 저는 정답 정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 전혀 바꾸지 않을 겁니다.
야채는 신선 저온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정답. 싱싱함을 위해서. 오. 아.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쪽파의 효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쪽파는 칼슘과 비타민이 많아 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 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도전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릴까요? 쪽파 많이 먹으면 위 엄청 아파요. 정답. 오. 어. 위를 보호한대.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현재 송대리 팀 쪽파 세 단. 자, 지금 노동 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노동 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사장 팀 한 단. 지금 일부러 못 맞추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X만 계속 들고 계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쪽파와 같이 먹는 음식 궁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쪽파에는 인과 유황이 많아 미역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므로 미역과 같이 먹으면 좋지 않다. 결정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바꾸시는 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메기 먹을 때 미역하고 쪽파를 꼭 같이 먹더라고. 아니요, 그 미역 볼 때. 미역국에 쪽파를 썰어서 넣어서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어? 미역국에 네. 쪽파를 넣는다고? 뭐 미역국에 파도 넣고 뭐 쪽파도 넣고 뭐 다 있는 거 썰어서 넣지 않나요?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오. 미역과 같이 먹으면 그 미역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입니다. 아~ 그래서. 자, 현재 송대리 쪽파 3단. 3단 확보. 이야! 마찬가지다. 부사장 한 단 확보. 와! 자, 마지막 기회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급하게 생각해낸 미션인데. 자, 쪽파 500g을 정확히 맞춰오는 근사치에 가깝게 이거 어렵겠는데요. 수확해오는 네. 팀에게 두 단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두 단이라요? 네. 500g? 오. 500g. 아, 이 대파는 많이 사봤는데 쪽파는 많이 안 사봐가지고 대파를 딱 들었을 때 이 정도면 한 1kg였던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480 나올 것 같아. 480. 여기 봐. 잠깐만요. 썩은 거 하나만 더 골라내고요. 네. 아니 정확하게 저는 정확하게 500g 맞춥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정확하게 500g 맞춥니다. 철저한 무게 감량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잘 놔봐, 놔봐. 이, 네. 이렇게 놓지 말고 네. 반대로. 뭐 돌멩이 올리신 것 같은데. 뭐. 이런 잔털도 허용하지 않아요, 저는.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이봐, 아니야, 봐보게. 자, 어떻습니까? 저 걸렸어. 자, 이 기로 150g. 야, 야, 사이좋게 세 단씩 직접 수확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데 쓰겠습니다. 이거는. 예? 좋은 데 쓰겠는 시. 맛좋은 거 사. 예, 맛좋은 거 산 거. 네, 고맙습니다. 이거 저 1년 농사 영 쉽게 가져가도 되는 것과. 네, 네. 어차피 저희도 팔아야 되니까. 네, 예, 일단. 오늘 막 걔도 싱싱한 걸로 예. 예, 가서 요거 해가지고 파전도 해 드시고 막걸리에 딱이다 이거. 예. 막걸리 안주 최고. 우유다가 파전에 먹자. 아, 너무 좋은데요. 이. 예. 걔 먹고 예. 강 해 먹고. 예, 나가 강 지져 주거라. 아, 그러니까, 이거. 예. 그것도. 예. 예. 그렇죠. 지져 주거라. 예. 네, 오늘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그렇다.
김우길리의 시간과 음악의 밤. 우리 사장님 통합시다. 네. MBC가 이거 최초 공개를 하는 거라면서요. 최초면서도 아. 독점입니다. 독점 공개. 이야 의미가 있네요. 야 이거 12시 되면 자주 시끄럽다. 그러니까요. 왕왕왕왕. 잠 다 깨겠는데요 이거. 그 언제부터 이 채널 묶게 된 겁니까? 시계를 모은 지는 한 40년 됐고요. 1년에 한 10개씩만 모아도 400개. 아니 근데 모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또 시계를 이렇게 모으게 되셨어요? 중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집에 이런 쾌종 시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저게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가 저렇게 어떻게 갈까 그러고서는 하나를 아버지 안 계실 때 집에서 몰래 뜯어봤어요. 아. 보고서 아 시계가 이런 원리로 아유. 가는 거로구나. 그게 이렇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시계로 시작해서 네. 또 어떤 걸 또 많이 진공관 라디오를 또 많이 모았어요. 아, 진공관 라디오. 예예. 예. 그건 좀 고가지 않습니까? 설마 그 부피도 크고. 뜯진 않았겠죠. 아니요, 그것도 많이 뜯었죠. 아, 여기서 또 나온다. 그때는 전부 라디오가 진공관 라디오였어요. 아. 진공관 라디오를 모으기 시작해서 한 500대 넘게 모았어요. 500대나요? 성공이 기계공학 이쪽입니까? 아, 아닙니다. 그러면 전공은 호텔리어입니다. 아, 그러면 뭔 정말 뭡니까, 이제 진짜 의외네요. 일단은 시계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예. 제일 애착이 가는 그리고 좀 사연이 있는 시계 있으면 한번 좀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예, 저기 바로 기둥에 있는 기둥에 달려 있는 시계인데요. 요거요? 가운데? 예, 요거요. 요거. 아, 97년도에 예. 유럽 여행을 갔었어요. 예. 유럽 여행을 갔다가 파리의 클리냥꾸르 시장을 갔는데 자, 잘 알죠. 네. 저게 그 어느 성에 걸려 있던 게 이제 바로 해체돼서 그런 거예요. 아, 저게요? 예. 네. 그리고 왔는데 저게 1780년대 시계예요. 1700이면 네. 이야 200년이 훨씬 네. 넘었네요. 그 프랑스가 네. 그 문화재 옛날 예술품 문화재 뭐 이런 거 반출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밀반출처럼 약간 오해받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비행기 수도 시켜놓고 가서 조사받고 네. 아, 그럼 어떻게 그럼 나오셨어요 네. 거기서 그러면? 그 얘기 다 하니까는 거짓말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다음은 그 우리 진공관 라디오. 제일 애착이 가고 애착이 가는 사연이 있는. 사연이 있는 것보다는 제가 만든 거. 소리 한번 들어봐도 되는 거? 소리요? 네. 예. 됩니다. 예. 야, 소리. 울림이 다른데요, 뭔가. 슬퍼, 벌써 슬퍼. 눈물 나. 이게 진공관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현악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이 나무 박스는 그 아파트 쓰레기 버리는데 그거 버렸어요. 나무 박스만. 아니, 이거 그냥 원래 이 용도가 아닌 거고. 예, 아닙니다. 예. 소리 좋지 않습니까? 아, 너무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딱 먹으면서 예. 딱 들으면은 힐링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네. 그 누구냐? 네. 토베니 삼촌. 그 누구예요? 모르는구나. 아 토베니, 베토베니 형. 되게 동네 친한 형처럼 얘기하길래. 삼촌. 아 토베니. 조미미 씨의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 전문 배우시거든요. 좋은 성공이십니다. Good choice. 네, 국내 최고의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요즘 이미지 많이 개선 중인데 아까 미션 때 또 이미지 다 무너졌어요. 불효자 전문 배우 부경보는 웁니다. 오늘도 그는 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너무 몰입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경보 사장님 어머니 건강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LP판에 이
매력이 좀 있어. 가슴을 심금을 울리네요. 제가 그동안 저희 집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너무 하여튼 이 고물을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모았는데 지금 이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제가 그동안 많이 구한 걸 카페 같이 좋다. 옛날 네. LP 음악도 들려주고 옛날 태엽 시계도 보여주고 그런 장소를 물색 중이시죠? 예, 물색 중입니다. 사장님,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네. 카페 다 완성이 되면 저희 좀 초대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 이거 당연하죠. 그럼 저희가 또 독점으로. 예, 독점으로. 네. 그럼 또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꿈이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가 막히다. 가슴이 탁 트이는데. 어. 네. 근데 여기 어떤 거라고? 여기요? 어. 여기 뭐 돼지 감자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돼지 감자? 돼지 감자 아시죠? 어. 그것도 몸에 좋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2019년도가 또 그 황금 돼지 해잖아요. 황금 돼지 해니까 돼지 감자를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그 제가 또 들어보니까 우리 소길리 그 개발위원장님이 직접 또 돼지 감자도 개발해? 예, 아니 돼지 감자 이미 개발을 완료해서 수확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또 도움을 주실 우리 소길리 개발위원장님을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돼지 감자가 주로 우리 사람 몸에 뭐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고혈압하고 당뇨에는 당뇨 그렇게 좋더라 그렇게 좋더라고 준비한 것보다 우리 양으로 직접 간 캐내는 것과 그건 초자바 협주 아 초장도 이게 원래 어디 그 도색이 해고 대충 하면... 어느 정도라도 어느 지역이라도 골라줘야 될까요? 어디 요 나라비 이쪽으로 형 쳐다보면 있을 거다 이 요 부분에 어디에 야, 진짜 밭이 넓다. 어. 오. 형수가. 야, 이거 바로 여기 있네, 있네.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디요? 이거 전부 돼지 감자냐? 이거 지푸라기 아니에요? 아, 이거 참. 아, 이거 아닐 거예요. 근데 볕집 아니에요, 볕집? 볕집 같은데. 위원장님 이거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오. 아시네. 야, 근데 아니 이걸 뽑아서 그 밑에 돼지 감자가 있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거를. 한번 밥업 좀 하세요. 네. 뭐가 있는지 양. 오뭐 나온다. 오. 네, 이거 조금 오. 아 저게 돼지 감자예요? 야, 오 되게 작다. 어이 많다. 어이구 이거 많다. 어씨. 뭐야? 어씨. 이야. 크다 이거. 와 하나 찾았다. 와, 콩알 많은데 이거. 이거 뭐 좀 나아요? 어, 이거. 야, 이거 어떤 거 막 도깨비 방망이 남다 이. 야, 이거 클 것 같은데.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야, 이 모양이 큰 건. 아, 이게 밑에 더 있었던 게 아니네. 큰 건 막 큰 건. 아, 잠깐 했는데 이만이. 오! 오! 야, 이거! 대박! 대박, 자, 대박! 송대리! 예! 네. 잠깐, 중간 점검!
이때까지도 제일 큰 거 한번 줘봐봐요. 이때가 제일 큰 거요? 지금 딱 제 손에 들고 있어요. 어느 거? 보자. 봐봐. 요거 요거. 나보다 크다. 비싼데요? 어? 비싼데? 훨씬 크네. 비싼데? 자. 비싼데? 자. 아, 비싸네요. 열심히 하라게 일을 열심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박! 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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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겼다! 대박! 어디서 났어, 이거? 이거 여기서요. 야, 이거 다 붙인 거네! 이거 씨, 다 따르따르자! 뭐 하시는 거야? 다 붙인 거네! 아이,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거짓말은 진짜! 아, 진짜! 다 여러분! 붙여놨어!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했네? 이게 원래 이 삼동구 아장을 했으면 이렇게. 다 붙여놨어. 아유, 아유, 아유. 그만 하자, 이제. 그만, 그만. 여러분, 신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늘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하늘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야. 인정, 인정. 왜 저거 빨갛고 얘는 이렇게 놀았습니까? 아, 저. 이게 이거는 그 자색 그 저 그 돼지 감자고 네. 저건 우리 일반 돼지 감자고. 아, 이게 일반 아~ 돼지 감자. 자, 돼지 감자 몰아주기 방식은 5판 3승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말은 가장 큰 돼지 감자를 어느 타이밍에 꺼낼까? 아~ 이 눈치 싸움이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판정은 개발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 1번 돼지 감자.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짠! 아, 이겼네요. 아, 봐봐, 봐봐, 크게 봐봐. 아, 이겼네. 자, 지렁이 길어, 낮게. 아, 이겼네. 지렁이 길어. 요게, 요게 커. 아, 잤어, 잤어. 위원장님 앞에서는, 위원장님 앞에서 우기기 안 통해요. 자, 두 번째 내리 감자. 하나, 둘, 셋. 자, 자, 아, 이겼네, 이번에도. 자, 뭐? 이번엔 아, 이겼네. 이거 아까 제 거잖아, 이거. 또? 또 이거 그런다. 제 건데 이거. 아까도 하나 가져가 놓고. 이건 여기 여기 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쪽 땅에서 그러니까. 이거 캔 거 맞지. 굵은 거 가져가더라고요. 이게 좀 커요. 아, 그렇죠. 오케이. 자, 현재 2대0 마지막. 자, 아, 히든 카드 가나요? 예. 네. 이렇게 큰데? 손이 부끄럽네. 수고하셔, 수고하셔. 수고하셔. 씻어다 주셔야죠, 선생님. 축하합니다. 제가 이긴 거죠? 응. 인정하시죠? 인정, 인정. 이 돼지 감자 먹고 건강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된 삼촌들 노래의 재능은 소감사.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조용한 마을에 예. 오늘 밤에 이제 와 해놓으라니 동네 독들 다 일어나면서 다 왕왕왕왕왕왕왕 씻어서. 이저 마을이 또 평화롭고 조용한 것도 좋지만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밤에 좀 사막을 해도 사람 사는 맛이 좋다 그죠? 평상시에 아이고 조용했니 마을이 조용하더라고. 오고에 오늘 예 이거 그제 누나 저기서 빈떡을 빈떡을 지진 게 혼두장 지진 게 아니구나. 동네 잔치할만 끝난 거 같아. 끝난 강. 예 알겠습니다. 자 강. 우리 저 소길리 여러분들 오늘 노래도 좀 들어보고 우리 소길리의 기타리스트가 혼명 사람. 그거는 연주부터 우리가 들어보고 예, 들어보고 시작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타리스트 김도영 씨입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전화 받았어. 여보세요. 누구야 아들? 예? 대출 받으래. 아 예, 나 여기 노래 자랑 참석했어다. 그 줄 알았어. 누구야? 알아봐.
하루방 하루방 배우자. 아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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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방 아니라 배우자. 아 멋쟁이야 이. 야 배우니 누게 꼬아나네 배우자. 근데 딱 이제 할머니가 삼촌이 집에서 조금 쉬었다 놓친 게 구줄 알레는 두 개. 구줄 알아? 나 노래 잘하는 나와서 난 구줄 없어. 자 개봉되고 이제 노래 잘하는 네. 참가원의 1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84 되셨는데 아 정정하신 분 임병훈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박자에 딱 곱대. 오케이. 이야. 아이고 지금 혼두 번 틀리는 건 어떠 아니고 딱히 무슨 가수도 아니고 무슨. 아니 거기. 가수도 아니고 거기. 같이 맞춰 같이 맞춰. 아니 아까 그 악단 양민 박자 혼박자를 노리젠 영 손 영 하는지 탁 박광 딱 가랑 탁. 기재. 예. 나 반죽이. 그럼 이디완의 농사지 시에 살다네 이디 언제 왔을까? 21년 전에. 21년 전에. 나는 원래 충청도 예. 태생인데 아. 감이 조롱조롱조롱하게 열려 있고 아 여기 북감마 북감마 동네가 얼마나 좋아요 네. 조용하고 그래서 제주도 특히 다니다 다니다가 속일 일을 갖고 왔어. 그런 이 언니 온 거 반에 이효리도 쫓아오고 해나 아 어떻게 알아? 소식 들어. 하이가 뜬금없이 온 게 아니었네. 여기 와서 사니까 네. 그렇게 좋다면서요? 싸우지도 않고. 예예 예, 정말 좋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도 좋고. 진짜 속일로 와서 한 번도 안 싸우신 누구하고요? 아, 맨날 싸우죠 부부하고. 이웃이하고는 한 번도 안 싸워. 이웃하고. 아 이웃하고는 안 싸우고. 여든 하나래? 예 일곱 일은 일곱 이렇게면 네 살 차이. 노션 뭐 좋은 것 없을까? 예 좋은 것 없다. 예 네, 우리 속일에서 생산되는 것을. 그래, 그래. 속일에서? 예 네. 노션 나온대. 속일 아, 노션 진짜 어디 거짓말 아니고. 예 네. 노션을 만들어. 예 만들어서 노인네들. 그럼 그거 볼로나 죽된 거. 아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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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이게 좀 뭐. 아 이디 나도 오늘 그거 말라고 왔어. 아 진짜 아 이디 계신 분들 다 보는 거 맛이? 예. 잘 안 부르는 사람도 몇몇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네. 이제 남편이 그럼 노래를 부르고 어.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서 부인이 앞에서 네. 박수 좀 쳐주고 좋잖아요.
아 진작 이거 할거 아니고 이게 훨씬 잘 앞이, 앞이 거는 안 나오고 이걸로 나오게 해, 해볼게 예. 앞에 걸라 앞에 거 밀어붙고 밀어도 앞에 거, 응. 이거 새로 한 걸로 그럼 우리도 이런 말 굳지 마라 어머니 어머니 근데 앞에 거 밀지 않으면 혼 2만 원 들어 그럼 2만 원 줄 거 살아라 아니 나 봐서 다섯 번은 초맞아 다 죽었어 나 얼마 좋은 줄 알았어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경호 어머니가 이거 할 땐 땡 안 얻은 막 맹심해 60세에 저 세상 막 맹심해 니가 자 우리 어머니 생각하는 게 다 이루어지시라고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친정 여기가 친정. 아니 무다 그래만 막 자꾸 막 뒤로. 광령 1, 2. 아 그래. 광령. 1, 1. 알았어. 맨 남매 나수광이. 서남매. 사남매. 아들 둘 딸들. 아이들한테 고르소. 아들 딸들한테 헐만 아무 말이나 잘 살라. 어? 아들 둘 딸들. 응. 아들 딸. 어. 방송 얘기 어머니가 계속 나와신 이게. 응. 어 참. 왜 마이크 나 들린 거 봤다. 임선미 저기 부에서 돈 잘 벌고 잘 살라. 또 다른 돌. 아이고 또 뒤로 가. 딸 죽은 딸도. 어 어디서? 장전에서 임선아 잘 살라. 잘 살라 임선아. 너 아들. 어. 임재영도 돈 잘 벌고 잘 살라. 살라. 또 두 번째. 어. 두 번째. 임재영도 돈 잘 벌고 잘 살라. 잘 살라. 자 어멍 바라는 건 이거 밖에 없다 돈 잘 벌고 김성공도 김성공도 돈 잘 벌고 잘 살아 야이도 야이도 부정부도 어? 고아 그 전보다 고아져서 어. 아, 그 전에 막 안 좋았을까? 아 그 전에 더 번하신 우리 어머니도 돈 잘 벌고 잘 살아 봤어 이거 우리 봤어 이거 우리 유행어네 겨 무너시면 살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돈 잘 벌고 잘 살아 아이고 어 어디 와 악단장도 돈 잘 벌고 잘 살아 아 그만큼 돼 있어 예 야 그 최고다 유행어 이걸 이제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제주도 전부 다 이걸 배워가지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아이고 이장님도 잘 살아 엄마 잘한대요? 언제보다 잘한댐수가 경로당에서 하면 잘돼요? 여기서 떨려 신처럼 살아가 신처럼 가고 계곡처럼 깊이 패 그리움만 남기며 야, 어, 잘 넘어갔나?
아버지는 노래 아까 봤지. 그러니까 야. 이 창법이 우리 그 촐 촐비는 소리의 그 창법이 그대로 나가는. 자 손자들이 이영재, 이영광, 이영민 꼭 공부 잘하고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주십사하고 할아버지는 방송을 통해서 비십니다. 손자님들 공부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소길리 주민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예. 네, 이렇게 그 항상 노래하고 박수치고 춤추고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시간도 가고 이게 또 건강에 또 도움이 되니까 예. 이런 자리 자주 만드셔서 마을 분들끼리 노래도 많이 부르시고 함께 웃으면서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은 강욱화 어머님의 유행으로 네. 마지막 인사를 들어가서 네. 이 인사가 아, 많이 좀 제주도에 유행이 됐습니다. 유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길리 삼촌들 돈잘 말고 잘 살아. But I